충분히 통계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고 또 예측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 답변도 들어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농민한테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조정하느냐 아니면은 사후적으로 격리를 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격리를 하는 법안을 우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그런 법안의 근거를 두어 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보전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우선 의무적이 아닌 자생적 격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2022년에 최근 수년 동안에 가장 많은 양을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있던 가격을 지금 1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헥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주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왜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그 질문 사전 조정이 좋으냐 사후 격리가 좋으냐 그건 이미 질문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제 수매라는 제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매가 없으면 농민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정말 그 부분을 간곡하게 자, 이게 제가 총리라서가 아니고 제가 국무위원이라서가 아니고 존중해 주고 이거는 있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아닙니다.